이렇게 안으로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럼 다리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끝에 앉아가지고. 셀카는 저도 연습 중에 있습니다. 약간 저의 레전드 사진으로 많이 뜨더라고요. 그 사진 보면 처음으로 아 그냥 좀 괜찮다. 네, 오늘은 제가 지그재그에서 저의 취향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찜터뷰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. 저의 취향은 무엇일지 기대해 주세요. 저 사진 못 찍는데? 저 그래가지고 맨날 셀카 찍으면 사실 좀 혼나긴 하는데 그래서 요즘 셀카 연습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이 핸드폰을 전신을 찍을 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서 찍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서서 셀카를 찍는 게 좀 자신 없는 분들이다 하시면 저는 거울샷에 의자 있는 걸 추천드려요. 의자를 이렇게 놓고 찍으면은 이렇게 안으로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럼 다리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끝에 앉아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의자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다리를 이렇게 하나 한다던가 그리고 상반신을 살짝 젖히면 더 다리가 길게 나오거든요. 셀카는 저도 연습 중에 있습니다. 아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JDG라는 포토그래퍼가 저의 사진을 처음 찍어준 게 있어요. 그것도 지금처럼 인터뷰하는 사진이었는데 약간 저의 레전드 사진으로 많이 뜨더라고요. 이렇게 머리 반묶음하고 그때 머리가 길었을 때인데 그 사진 보면 처음으로 아 그냥 좀 괜찮다. 저는 남성 자켓으로 커플룩을 많이 입거든요. 그래야지 나중에 저도 입을 수 있고 그분도 입을 수 있는데 컬러감을 맞췄을 때 좋을 것 같은데 브라운 컬러의 자켓인데 남성분이 입어도 예쁘고 여성분이 입어도 예쁜 자켓이고 컬러도 브라운 컬러니까 어떤 스타일링을 해도 좀 무난하게 입을 수 있어서 처음으로 뭔가 커플룩 시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한 컬러에 중점을 두고 이제 스타일링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꾸안꾸는 소품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꾸안꾸 하면 약간 트레이닝 셋업 같은 거 요즘 많이 입잖아요. 근데 거기에다가 운동화랑 비니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. 니트 벙거지 모자도 좋은 것 같고 시각보기가 약간 필요한 건데 이제 옷 자체는 좀 이렇게 노멀한 컬러로 가니까 모자는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그린 컬러도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. 이런 약간 체커보드 느낌으로 모자만 착용하셔도 좀 꾸안꾸인데 꾸꾸꾸 느낌이 나지 않을까? 올 가을은 약간 미니멀하게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. 제가 아까 입었던 룩 중에서 아주 예쁜 그린 컬러의 캐시미어 니트가 있었거든요. 그 니트 보면 위대한 유산이 전 좀 생각이 났거든요. 그린인데 따뜻함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컬러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올 가을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캐시미어 그린 니트 진짜 너무 예뻤어요. 소재감도 너무 좋았고 캐시미어 니트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옷 고르면서 다른 컬러들도 봤는데 컬러들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몽커트의 목도리. 제가 진짜 추위를 너무 많이 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린 컬러의 코트에다가 머플러를 이렇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감아가지고 스타일링해도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이 착을 입었었는데 진짜 소재감도 너무 부드러웠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숏한 기장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? 요즘에 상의는 좀 짧아지고 하의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내려있는 루즈한 핏 많이 입으시는데 제가 여름에 좀 도전해보려다 자신이 없더라고요. 겨울에도 니트나 셔츠 같은 것도 좀 기장들이 많이 짧아졌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스타일링을 해볼까? 생각하고 있어요. 오랜만에 되게 꾸민 느낌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환호해 주셔서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고요. 지그재그 촬영하면서 다양하게 룩도 좀 경험하고 나도 이거 이 브랜드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아. 사고 싶어. 네,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. 오늘 제가 입은 옷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. 지그재그 구독, 좋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그러면 직잭에서도 찜도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